안녕하세요. 33살 김보은이고요. 3년차 여성 덤프트럭커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시나요? 거의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늦게 가면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대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약간 급식실에서 밥 빨리 먹을 때 빨리 가서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는 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하죠. 네, 피곤한 거랑 해야 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한다고 하셨죠? 주 6일이요. 거의 일요일만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웬만큼 일할 때는 6일 맞춰서 일하려고 해요. 아까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이 차는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차들은 줄 서서 오른쪽 현장, 저희는 왼쪽 현장.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와?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 잠이 없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보통 출근은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에는 출근하는 것 같아요. 퇴근이 한 5시 반? 하루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 상차지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원석이나 풍암 같은 흙을 싣고 골재장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덤프트럭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장애아동들 치료하는 치료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 다니고 주말에는 세미나 다니고 이런 식으로 돌다가 좀 치열하게 장사하고 막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동대문을 갔던 거고, 이제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엔 내 걸 해보자 해서 쇼핑몰 했다가 잘 안 됐어요. 이제 통장에 500만 원이 남게 돼서 그때 이제 펌프를 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갈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처음 펌프 운전한 날 기억하세요? 하죠. 어떠셨어요? 심장 터지는 줄 알았죠. 진짜 빈속에 체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덤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들었던 액수가 컸었어요. 덤프트 하면은 1,000만 원 번다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나이는 서른이었고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다 잃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무조건.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1,400, 500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빠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름값 빠지고요. 기름값이 한 400, 300 후반? 그리고 뭐 수리비 대충 한 100에서 150? 뺄 거 빼고 600에서 8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500에서 한 600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 기름이 2리터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왜요? 나 볼자 안 차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냥 안 씻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덤프가 첫 차거든요. 워낙 운전 경험이 없었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뒤에가 왼쪽으로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라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또 나가고 아 이렇게 꺾으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계속 시도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했었어요. 공단단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곳 가가지고 물병 세워놓고 코너 꺾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었죠. 보통 바로 상차를 하고 가시나요? 여기는 좀 그런 루트죠. 왜냐면 골재장이니까 바로 골재 물량이 있으면 상차 가능한데 원래는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A에서 B를 왔다 갔다 하는.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운전도 해야 되고. 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식사를 이어가세요?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삼각김밥 하나나 이렇게. 못 먹을 때도 가끔 있고 약간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따로 있어요. 고속으로 넣는 이게. 이거 엄청 두꺼워요. 여기다. 내려가면은 빵꾸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원래 통통거리거든요. 근데 빵꾸가 나면은 푹푹 떠요. 기름 넣을 때마다 이렇게 타이어 때려볼까요? 아니, 실빵꾸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 주저앉게 되는데 이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판나무 있는 거 어느 정도 쏠리는지. 아, 저희는 물을 받아요. 혹시 물 받아보셨나요? 많이 넣으니까. 나오고 차도도 많이 나오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희 이제 밥 먹어도 돼요? 밥을 이제 드신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또 멈추고 일 때 먹는 게 가장 좋죠. 다행히 지금은 먹을 수 있겠네요. 삼각김밥은 걸러 먹어야지 맛있어요. 통으로 먹으면 맨밥이 너무 많이 씹혀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일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일단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지금 완전히 제 시간을 가지고 저한테 집중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거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전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막 빵 이렇게 먹고 막 이러는 거 막 밥 챙겨 먹어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저는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짜 이 시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원래 고생은 내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고생이 아니래요. 네. 많은 걸 경험하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부자 되는 거요? 성공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살고 싶고 어떤 차를 살고 싶고 그걸 목표로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걸로 조금 목표를 잡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신문 있고 자기계발서 같은 책 많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는지 좀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의 세계라는 곳에 가서 그런 덤프트럭을 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고 사실은 이거를 왜 남자들한테 국한됐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못해볼건 없으니까 혹시나 뭐 다른 어떤 걸 시작하시고 싶으시던지 이런 사람들도 그냥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